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또 만났네요. 자, 어제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영양 수업 때뭐 배웠죠? 예, 바로 진정한 9살. 그래서 우리 9살들이 원하는 식단도 그려보고, 또 다짐나무에도 못 먹지만 앞으로 잘 먹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짐도 해보는 글도 나무에 붙여보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까? 뭘 배울까요? 바로 우리 그림책을 하나 볼 거예요. 어떤 그림책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친구는 이름이 동글이에요. 동글동글 생겼다고 해서 선생님이 동글이라고 지었는데, 자, 동글이 지금 뭐예요? 속장난하죠? 자, 그리고 밑에 재채기도 한번 하고, 자, 밑에 철봉도 한번 타보고, 자, 옆에 또 뭐예요? 자, 화장실도 가보고, 화장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요. 자, 집에 갑시다. 근데 집에 가기 전에 책방을 들렀네요. 우리 사자 아저씨가 운영하는 책방에 들렸는데, 이 사자 아저씨가 뭐래요? 자, 안 돼, 안 돼. 손부터 씻고, 책은 여럿이 같이 보는 거잖아. 라고 화를 내고 있죠. 그래서 동그린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죠. 자, 지나가는데 코끼리 놀이방이 있네. 코끼리 아저씨가 운영하는 곳인가 봐요. 자, 코끼리 놀이방이다. 들어가자 했는데, 자, 우리 코끼리 아저씨 화가 많이 났죠. 뭐라요? 또? 안 돼요, 안 돼. 손부터 씻고, 여기는 모두가 함께 노는 곳이잖아. 자, 우리 동굴이 시무룩하게 여기도 안 되네 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자, 뭐가 나왔어요? 자, 우리 까마귀. 까마귀 아저씨가 운영하는 까마귀 빵집에 왔는데, 자,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빵을 먹으러 들어가니까 우리 까마귀 아저씨가 뭐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손부터 씻고 음식은 깨끗한 손으로 먹는 거잖아. 그랬더니 동굴이 표정 어때요? 많이 화났죠. 많이 시무룩해졌죠. 자, 그 다음에 동그리가 마지막으로 간 곳은 이제 집이에요.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엄마, 저 그림책 읽을래요. 장난감도 가지고 놀래요. 빵도 먹을래요. 자, 지금 손이 어땠어요? 더러운 손으로.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요? 안 돼, 안 돼. 손부터 씻고, 너 지금 밖에서 놀다가 왔잖니. 이렇게 하니까, 동구리가 또 어땠을까? 기분이. 그래서 약간 더 이제 짜증이 났겠죠? 손을 안 씻고 이거저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난손 씻기 싫은걸? 얼룩덜룩? 더러우면 어때? 까뭇까뭇? 지저분하면 어때? 자, 여기저기 지금 손 씻기 놀이하고 있죠? 해봤어요, 이 놀이? 집에 가면 큰일 나요, 혼나요? 자. 그랬더니 이 동글이 표정 어때요? 자, 동글이 손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세균들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자, 손에서 우글우글 우리는 세균 몸속으로 돌격! 자, 모두 공격하자. 자, 갑자기 동글이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침 나죠. 콧물 나죠. 눈은 또 빨갛게 충혈됐어요. 눈에 지금 염증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 또 어때요? 배도 아프대요. 어떻게? 저 동굴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 자, 궁금하죠? 자, 이따가 또 들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바로 그쵸? 손부터 씻고 하이파이브. 손부터 씻고, 그럼 손을 왜 씻어야 되는지 이유가 궁금하죠. 자, 이유 봅시다. 왜냐하면 손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많이 살기 때문이에요. 자, 맨 왼쪽 거 봅시다. 이게 뭐죠? 노란색으로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황색이라고 하고, 뒤에 것도 궁금하죠. 왜 붙여졌는지. 어때요, 모양이? 동글동글 동글동글하죠. 자, 동그란 걸 바로 동그라미, 원이라고 하죠.
원은 또 구라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황색, 그리고 포도처럼 생겼다. 포도, 구처럼 생겼다. 그래서 황색 포도상 구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럼 그 다음 균을 볼까? 어때요? 징그럽게 생겼죠? 자, 이거는 바로 살모넬라 균이라고 해요. 이 살모넬라균은 손에도 많지만 또 우리가 자주 먹는 어떤 식품에도 많아요. 뭘까요? 여러분 뭐 좋아해요? 자, 선생님은 이미 얘기한 바 있는데 선생님 치킨을 좋아해요. 자, 치킨 바로 닭고기로 만들죠. 닭고기에 이 살모넬라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바로 대장균이라고 해요. 대장균은 어떻게 생겼어요? 마치 약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알약? 그쵸? 붉은색으로 생겼네요. 자, 이렇게 대장균이라고 하고, 그럼 밑에 거는 뭐냐? 자, 이거는 살모넬라균을 키워봤더니, 이렇게 균들이 자라난 거 보여요?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자, 그럼 옆에 거는 뭐냐? 아까 동글동글 생긴 거 뭐라고 했죠? 그쵸. 바로 황색 포도상 구균. 근데 얘는 파란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황색 포도상 구균을 말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손에 사는 세균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 좀 정리해보자. 자, 손끝에, 아이고. 손끝에 눈병을 일으키는 헤모필로스균이 있대요. 자, 그리고 배가 아플 때 화장실에 가죠. 설사를 일으키는 시겔라균. 그리고 콜록콜록 기침할 때그 원인인 폐렴균. 그리고 화장실 용변을 후에 손을 깨끗이 안 씻으면 이 대장균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황색으로 생긴 포도상 구균. 자, 설사. 그리고 여드름. 얼굴에 이렇게 불긋불긋 일어나는 거 알죠? 네. 이 여드름도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 씻기를 열심히 하면 나쁜 병에 걸리는 걸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손을 언제 씻어야 될까? 자, 이것도 같이 볼게요. 이럴 땐꼭 손을 씻자.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그리고 식사 전. 자, 이 식사 전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애완동물 만진 후에. 자, 지난번 수업 때 보니까 애완동물 키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애완동물에게도 그 애완동물만의 세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진 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다음에 외출해서 돌아온 직후. 바깥에서 놀고 난 직후, 집에 왔을 때. 자, 그리고 돈을 만진 후에. 돈을 만졌는데 왜 손을 씻어야 되지? 왜 그럴까요? 자, 돈은 나 혼자만 만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만지는 게 돌고 돌고 또 돌죠. 그렇기 때문에 돈 만진 후에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손을 씻어도 잘안 씻기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파란색 부분 먼저 볼게요. 이 파란색은 대부분 씻겨지는 부분. 자, 그렇다면 노란색. 비교적 씻기지 않는데요. 그럼 이때부터 좀 조심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의 씻기지 않아요. 자, 빨간색 부분. 경고 표시 떴죠? 빨간색. 자, 빨간색이 어딨어요? 그렇죠. 손가락. 손가락, 손톱. 이또 어딨죠? 그렇죠. 손가락 사이 사이. 그렇다면 이 씻기지 않는 부위를 우리는 조금 더 주의해서 손을 씻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손을 어떻게 왜 씻어야 되는지 한번더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 손바닥을 한번 찍어본 거예요. 안 씻은 손이겠죠, 분명히? 설마, 씻은 손은 아니겠죠? 어때요?
여러 가지 모양들의 균들이 가득하죠. 아까 안 씻기는 부위 어디라고 했죠? 손끝. 자, 이거 보세요. 확실히 드러났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를. 자, 손 씻기 전후래요. 손 씻기 전. 손 씻기 후. 손 씻기 전에 비해서 손 씻은 후에 세균들이 어때요? 줄어들었죠. 자, 뭘 보고 아냐? 이 동글동글한 게 바로 세균이에요. 세균이 자라난 건데, 왼쪽 같은 경우에 손을 안 씻으니까 손바닥에도 있고, 손가락에도 있고, 사이사이에도 있고, 정말 아주 크게 분포되어 있죠. 자, 근데 우리 손 씻은 후에 한번 보세요. 어때요? 자, 이쪽 부분 잘안 씻겼나 봐요. 자, 근데 다른 부분 보면, 대부분 잘 씻겼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손 씻은 후에도 100% 세균이 없어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을 일단 씻어야 된다. 왜냐? 손은 나쁜 세균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될까? 지금 8가지 방법 보이죠? 자, 이미 아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 한번더 이렇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거품을 내죠. 비누를 풀어서 거품을 내서 보글보글. 자, 그 다음에 깍지를 끼고 비빈대요. 자, 깍지를 끼고 비비고, 그 다음에 손바닥, 손등을 문지른다. 자, 요렇게. 이렇게 문질렀어. 그 다음에 손가락. 아까 잘안 씻겨지는 부위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었죠. 자, 손가락 끝. 이건 어떻게 씻어야 되냐?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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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있다면 골고루 씻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톱. 손톱에도 많았죠, 세균. 손톱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므리고. 오므린 다음에 손바닥에 문질러요. 반대편도 문질러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흐르는 물에 헹궈준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아주고, 자, 종이 타월로 수도꼭질 잠근다. 저건 왜 그러죠? 그쵸. 종이 타월로 물기 다 닦고 손이 깨끗해졌는데, 이 깨끗한 손으로 다시 수도꼭지를 만지게 되면 이 수도꼭지에 묻어 있었던 세균들이 또 손에 묻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이 타월로 수도꼭지를 잠근다.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걸 좀더좀 보기 좋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건강을 위한 약속, 세 가지 약속. 3. 그리고 올바른 손 씻기 단계 6단계 6.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래서 5. 자, 3, 6, 5. 자, 기억하기 좋겠죠? 자, 3이 뭐냐?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자, 그래서 3가지. 그리고 손 씻기 단계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6단계. 아까 8단계였죠? 6단계. 그래서 이거를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지금부터 실천하면 돼요. 자, 이렇게 손 씻기를 쭉 봤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활동해야 될 거. 활동할 게 뭐냐? 자, 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 하나 교구를 주셨을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한천 배지라는 거예요. 핸드플레이트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 저 한천 배지라는 거는 세균이 잘 자라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양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어요? 손 모양으로 생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할것 같아요? 네, 바로 손 씻기를 해볼 거예요. 요렇게. 자, 지금 앞에 그림은 어때요? 나눠 놨죠? 씻지 않은 거, 물로만 씻은 거, 그리고 비누로 씻은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씻지 않은 손을 바로 소독만 하면
균이 다 없어질까? 그것까지 해서 선생님은 네 가지가 궁금해요.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제일 손이 깨끗해지는 방법일까? 네, 대충 예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세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 비누로 씻은 거가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충분히 세정을 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어줬기 때문에 깨끗할 것 같고, 그리고 소독을 했다는 거. 소독까지 했으면 세균이 거의 많이 사라졌을 것 같거든요. 이두 가지가 가장 손이 깨끗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또 모르죠. 어떻게 나올지.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건 이제 앞으로 해볼 건데, 선생님이랑 해봐요. 첫 번째. 어떤 손을 실험할 건지 한 가지 방법을 정하세요. 씻지 않은 거냐? 물로만 씻을 거냐? 비누로 씻을 거냐? 아니면 나는 반을 나누겠다. 아니면 가로로 반을 나누겠다. 세로로 아니면 가로로 반을 나눈 후에 왼쪽에는 안 씻은 손, 오른쪽에는 씻은 손. 또는 가로로 반을 나눠서 여기는 안 씻은 거, 여기는 씻은 거. 이렇게 해도 재밌겠죠? 자, 이걸 한 가지 정한 후에 그리고 뚜껑에 날짜와 방법을 적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적어놔야지 나중에 아 내가 그때 물로만 씻은 손이었지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억을 못해서 이게 뭐였더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하고 방법을 어떤 방법을 했는지 꼭 표기를 해주고 자 이제부터 시작. 뚜껑을 연 후에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핸드플레이트에 손을 살짝 대었다가 떼면 돼요. 자,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배지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다 망가지겠죠. 아마 뭉개진다고 하죠.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뒤집어서 20도 이상, 바로 따뜻한 곳. 따뜻한 곳에 놔야 돼요. 세균들은 이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특히 37도, 우리 체온이죠. 체온에서 잘 자라요. 자,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3에서 5일. 왜 3에서 5일이냐? 요즘 날씨가 어때요? 많이 춥죠? 자, 집집마다 뭐 다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게 자꾸 나오네요.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3일이나 3, 4, 5일. 이렇게 가만히 두세요. 그러면 세균이 알아서 잘 자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도 3에서 5일 뒤에 세균이 어떻게 자랐는지 관찰을 해보세요. 물론 중간중간 관찰을 해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은 꼭 지켜주세요. 관찰을 했더라도 다시 따뜻하게 어둡게 가만히 두세요. 자, 그리고 관찰을 다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렁이 후에는 분리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저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반을 나눈 후에 손 씻기 전 찍고, 손 씻은 후에 또 반을 찍고 했더니 우리가 아까 살짝 봤었던 그 결과랑 비슷하게 나왔죠. 손 씻기 전에는 어때요? 균들이 여러 종류가 많죠. 검은색, 분홍색, 노란색, 검정색. 또 얘는 커요. 근데 손 씻은 후에는 어때요? 많이 줄어들었죠. 종류도 줄어들었고, 검은색 균도 없어요. 그만큼 손 씻은 후가 손 씻기 전에 비해서 세균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손이 깨끗하다. 그거 알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손은 어느 쪽일까? 실험이 끝나고 나는 과연 손을 잘 씻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어떨지 여러분의 손은 모두 깨끗할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아까 그 동굴이, 동글동글동글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아파서 손을 안 씻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했더니 아프죠? 그래서 뭐 해요, 지금? 손을 씻고 있네, 보글보글. 그리고 손을 자랑하고 있죠. 깨끗하게 씻었다. 나 깨끗하게 씻었다. 자랑하고 있죠. 그랬더니 옆에서 사자, 코끼리, 까마귀, 그리고 엄마까지 다 어떻게 바라봐요? 흐뭇하게 바라보죠. 역시 깨끗한 손이 건강한 손이야. 자, 그럼 이제 퀴즈 하나 풀어봅시다. 어렵죠? 너무 어렵죠? 자, 급식 먹기 전에 해야 될 거. 또는 집에서 밥 먹기 전에 해야 될거 뭐죠? 힌트. 이거 다음에도 해야 되죠. 철봉, 청소, 화장실에서 용변 본 후에 밥 먹기 전에 해야 될 거? 지금까지 뭐 배웠죠? 자, 손 씻기 맞았어요. 자, 손 씻기는 중요하다. 왜냐? 손에는 많은 세균들이 살기 때문에. 이 세균들을 어떻게 없애냐? 100% 없앨 수는 없어도 깨끗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그렇게 하면 손을 씻은 후에 손이 전보다는 깨끗하다. 그리고 이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세균이 그만큼 많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얘기해 보려고 아까 그 한천뱃지를 이용해서 이손 실험도 같이 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최종 결과가 이것과 비슷하길 바래요. 손 씻은 후가 손 씻기 전에 비해서 세균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우린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영양 수업 어땠어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자, 한천뱃지를 이용한 우리 손 씻기 중요성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보고요. 식생활관에서 밥 먹을 때 선생님이랑 또 인사해요. 자, 그럼 인사. 안녕.